그래서 우리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 우리 몸이 존재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반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 반복하는 게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일 같아요. 밥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보통 세 끼를 먹는데 장수에 좋다고 어떤 분은 두 끼를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끼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 끼를 먹는데 뭐 동서고금 전 세계가 아마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 거르는 데 대해서 전전긍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에 밥 먹듯이 해라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할 때도 밥 먹듯이 하라. 이게 일을 쉽게 하면은 아, 그 사람 밥 먹듯이 해치웠어. 그 일을 말이야 밥 먹듯이 해치우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밥을 먹을 때도 복 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밥 먹는 거 보니 복 달아나게 생겼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참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살다 보면은 밥이 참 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밥이 참 맛있고 야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그래서 우리 밥을 먹을 때 우리 끼니 끼니마다 의미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밥을 잘못 먹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양을 잘 이렇게 찾아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반복적으로 먹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죽는 걸 뭐라 그래요? 밥 숟가락 놓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밥을 먹는 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반복이에요. 어느 하나 반복하는 게 없어요. 반복이 그치면 뭐라고요? 죽는다고 해요. 세수를 매일 하는데 일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세수를 하는데 그 사람 세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살았다고 하나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반복을 그치면은 이게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반복이다. 이 반복의 중단 이것은 무의미한 삶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을 하니까 뭐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었고 내일도 다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일회적인 것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지만은 그냥 매일 반복하는 것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반복 아닙니까? 해는 돌고 어제 돌고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이 변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멈추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도 반복이에요. 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그것이 습관을 만들고 이렇게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반복을 하고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익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2014년에 왕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 원리도 같아요.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 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이 반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밥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시고 또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예배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저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발전이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또 허물이 있고 또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러나 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반복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의 이 원리도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그 반복의 원리 이것을 가장 의미 있게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날마다 드리는 번제. 근데 그 번제 중에서도 일상적인 번제, 그것을 상번제다 그랬어요. 상번제. 이거는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게 상번제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드리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신년절, 속죄절, 유월절,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참 많죠. 뭐 초실절, 칠칠절 많은데 이것은 1년에 정해진 날짜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번제라는 게 뭐냐? 이것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데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번제라는 거예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어린 양 두 마리를 바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이 양은 이 제물은 전날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잘못한 것들 저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가를 이 양에다 씌워서 바칩니다. 주님 저의 죄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드리는 양은 이렇게 전날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것이고 저녁 때 드리는 어린 양은 그날 지은 그런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제사예요. 또 이 상번제는 그냥 번제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제. 여러분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 감사를 상징하는 이 가루로 된 그런 곡물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고 또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가 뭐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와 그리고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는데 여러분이 상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참 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전제라는 게 뭡니까? 전제는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번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다짐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상번제를 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하야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예요.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세 번씩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정해서 시간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는 하루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에이, 내가 어제 밥을 먹었는데 뭐 또 먹냐? 쉬자. 내일도 쉬자.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먹어서 너무 배가 부른데 내일은 전혀 밥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내일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몸이 음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기능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니까 내일은 괜찮겠지가 아니고 꾸준히 우리가 벽돌 쌓듯이 들여나가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허물거나 잘못되면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차근차근 변함없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충실하게 쌓아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밥 먹듯이예요. 밥 먹듯이. 여러분 밥 먹듯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이게 밥 먹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리가 요구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밥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거 그냥 스스럼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맨날 죄짓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서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아유 난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죠? 에이 내가 왜 밥을 먹어?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정말 나는 주님 볼 염치가 없는 거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밥을 찾아 먹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번 숨을 쉬니까 됐습니까?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셨더니 이제는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숨을 멈춰버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숨을 영원히 충전하도록 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우리 폐활량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겁니다. 품이 있는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여기에 관한 한 것 같은 거예요. 천하의 절세 미인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공평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등평등하지만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말하겠다. 주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마다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회막문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번제를 통해서 만나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뭔가 좀 구할 것이 있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자꾸 미루고 하나님 이번에는 좀 생략하고 다음에 좀 미뤘다가 이게 아니라 그저 있는 시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예?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은 내가 살아서 그냥 내가 살아 내가 자의식이 살아서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의 원리고 그 다음에 집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집중. 집중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어릴 때 이 과수원에서 이 귤나무들이요. 전쟁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아 그냥 잘 자란 나무들을 자르는 거예요. 사정없이 자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치기라고 하고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 전쟁을 합니까? 너무 아까워서. 저거 왜 저럴까? 이게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영양분을 빨아올린 나무가 모든 가지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면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달려도 아주 보잘것없는 열매, 그저 맛없는 열매가 달릴 뿐이에요. 근데 집중하기 위해서 새로 나오는 가지 5개 중에서 3개는 딱 쳐내고 2개를 딱 집중했더니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러나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바꿀 수 없다.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집중을 하는. 어렸을 때 우리가 볼록렌즈 가지고 여러분들 놀아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태양광선을 그 프리즘을 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했더니 종이가 타요. 종이가 타.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지는 그 물이 바위를 뚫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요?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 왜 이건 안 하고 저것도 안 합니까? 저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우리 교회가 영성에 관심하는. 여러분, 후레쉬 빛이 널리 퍼져요. 그럼 널리 비추면 다시 광선이 확 퍼져나갑니다. 이게 희미해집니다. 레이저가 뭐죠? 레이저는 강한 빛을 이루어서 그냥 집중해서 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쏘는 빛은 1마일이나 투과한다. 1마일이나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 레이저가 암을 부수는 데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활을 쏘는 궁수는 한 가지만을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보고 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관영만을 바라보는 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홍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멀미하는 친구 한 분이요. 그냥 토하는데 여기 밑에는까지 토해내는 거예요. 야, 왜 그러느냐? 그분이 집중을 안 했어요. 여러분, 배를 타거나 뭘 타도요. 멀미하지 않으려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다하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서 멀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담배가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고정하면. 여러분, 그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는 분들이 뭐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몰라가지고 많이 이렇게 바다로 떨어진대요. 왜 그러느냐? 그냥 계기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상황을 많이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그럴 때는 계기판만을 바라보고 조종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벽두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반복된 이런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상번제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번제의 회복으로 충만한 영성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무한한 복을 넘치도록 소유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 부질없는 것들 부여안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런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